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국, 일본에 밀리지 않는 항공모함 보유국이 됩니다. 독도 인근으로 항해하는 항공모함의 모습을 그려보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국가의 해군 전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항공모함의 유무는 그 전투력의 차이에 큰 작용을 합니다. 항공모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해군 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도입은 공군 전력과도 직결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선 타격 지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적의 주요 지휘소 및 공군 활주로가 될 것입니다. 활주로를 파괴하여 적의 전투기를 이륙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로 항모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적의 주요 타깃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독도함, 마라도함 이 두 척의 대형 수송함이 있습니다. 이 두 척은 강습 상륙함이라고 불리는데 오스프리와 같은 대형 헬기 및 일반 헬기를 실어나르는 헬기 항공모함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배에 단순히 헬기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전투기가 올라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전투기가 올라가야 항공모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헬기는 올라가지만 전투기는 탑재가 어렵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라 부르지 않고 강습 상륙함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7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보고에서 국내 건조사업 즉 LPX-2 사업을 시행하며 이번 사업에서는 F-35B와 같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기를 탑재한 큰 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항공모함의 조건에 부합되므로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F-35B는 F-35 시리즈의 수직 이착륙 버전이며 경항공모함에서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35년 전력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이런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라 중국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와 관련한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의 한 군사 전문 프로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뤄 여러분들과 해당 영상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好，刚才我们已经说了韩国拥有轻型航母三步走的第一步，第二步是什么呢？第二步是打算拥有像西班牙的胡安卡洛斯一世号两栖攻击舰那样的舰型，第三步呢是打算拥有意大利的加富尔号轻型航母。那么张老师，韩国最终想拥有的航母是什么样的呢？能不能给我们来描绘一下？如果韩国把它将来未来的航母定义在这么两艘航母，那这韩国太没出息了，那算啥玩意？你这两艘航母不是很可笑吗？西班牙的第一艘航母，阿斯图里亚斯亲王号，阿斯图里亚斯亲王号，那就是泰国那个航母，一万多吨那么一玩意，就是大型驱逐舰，DDG 1000吨都比它大吨位，所以说，那个轻型航母就是太小了，太小以后，胡安卡洛斯，西班牙国王的名字，胡安卡洛斯这个舰呢，跟这个加富尔号这两个舰都是一个类型的。就这两个国家都是沦落下来的海军强国，他为什么发展这个？这么大个国家没个航母就不像个样子啊，对不对？就沦落在这份上了。但是弄一个航母，就光一个航母，他任务太单一了，任务太单一，他就得要，我光一个航母，我还得两栖作战呢，登岛的，弄座小岛，要万一有事，他还得登岛的。你看，那就得往上装坦克装甲车呀，什么两栖船呀，就开始搞这玩意儿，啊，是不是这个道理？另外又想，哎呦。我要是哪儿抢险救灾呢，对不对？又考虑抢险救灾的事儿，那就在上面搞一个三甲医院，这两个都具备三甲医院的功能，兼有医院船的功能。对，就是它的上面的床位相当于北京一个三甲医院，就这个能力。那抢险救灾，好多集装箱救灾物资又能够往上放，不开到哪儿遇难以后，那人也可以到上面来避难。就是这样的一个功能，可以把救灾物资开到那个地方去，往岛上去输送，物资通过直升机往上运，救援物资啊，地震啦、海啸啦什么的。这，你看我说了这几个功能了吧？航母的功能、两栖舰的功能、救灾船的功能、医院船的功能，全有，就这么两个玩意儿。从韩国来讲的话呢，韩国这个国家跟他们两个差不多。韩国要真是发展这个，对韩国真的是很有用。几个功能全有了，但是我猜想韩国他不会搞这玩意儿，他一定会比照着
出云号，出云号多少？26000，我搞28800，他一定会把日本给比下去。所以说，那跟把日本比下去，那就是航母了，那就不会是这个玩意儿了。我琢磨着，韩国将来有可能，哎，他会发展航母，就是轻型的航母，两三万吨的这种航母，可能性比较大。他真搞一个两三万吨的航母，那就可以了，就上 F-35 了，F-35C 就可以了，对不对？所以搞一滑翼甲板，然后垂直也可以垂直起飞降落，F-35就可以了。지금 보시는 게 영상에서 말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즈모함입니다. 이즈모함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헬기 탑재 호위함입니다. 이즈모함은 배수량이 27,000톤에 가까워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군함 중에 가장 큰 군함입니다. 하지만 F-35B의 도입과 함께 이즈모함을 올해 항공모함으로 개정하기로 결정되어 일본도 항공모함 보유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즉 해상자위대 창설 이래 첫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영상에서 말한 전문가의 의견은 한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는 경항공모함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만약 한국 방면에 拥有了他们设想当中的轻型航母之后，他们会怎么使用它？ 到这个国家访问，到那国家访问，告诉这个国家我现在有航母了，你上来看看，我这东西多好多牛。第二个功能就是参加美国组织的环太平洋军演，督导号每年都参加这个，就是环太平洋军演，出去后开在公海大洋，开在第二岛链啊，第三舰队那地方参加这样的大洋的演习，你搞搞这个。如果说还有，那就是韩国将来保卫自己的海上交通线。如果有一天韩国的海上交通线，韩国的交通线跟中国是一样的，三条线，跟欧洲的贸易三条线，韩国呢一条线是走北方航线，出大隅海峡、宫古海峡，经过北太平洋，然后走白令海峡，然后经过北冰洋，啊，夏天以后融化了以后冰雪融化，走北冰洋直接到欧洲，10天就到了。第二条航线就是中间的经过马六甲海峡，它走台湾海峡，然后走中国南海，走马六甲海峡到印度洋，然后地中海，啊，就是直布罗陀海峡，那就到欧洲了，啊，这条航线大约半个月20天就到了，再一条就比较远了，就通过过第一岛链到这个中太平洋，过了以后走珊瑚海、地中海，就到大西洋了，三条航线。所以从远洋护航来讲呢，反海盗，啊，这也有用啊，海外撤侨啊，也是有一定用途。앞으로10년 후가 되면 이 경항공모함이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도 중국 일본에 밀리지 않는 항공모함 보유국이 됩니다. 동북아시아의 긴장 관계가 가중되는 요즘, 특히 시도 때도 없이 독도 문제로 도발하는 일본을 향해독도 인근으로 항해하는 항공모함의 모습을 그려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